하도셋, 하도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에랄입니다. 2518 행시 입시 법행 대비 정장 교수님 저 헌법입문 제7판 2회독 494페이지 제2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보겠습니다. 산마에랄 TV 질착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목록 추천합니다. 제2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물론 짧은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의 개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인격을 유지하고 그 존엄성이 보장되는 수준의 육체적, 정신과 정신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와 그런 상황을 뒷받침하기 위한 물질적, 정신적 서비스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말한다. 로마자 2번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번에 생존권,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생존권 이면에 의견의 위치를 보고 있다. 문제는 국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냐는 것이다. 여기서도 생존권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논의를 하게 된다.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학설은 입법 방침철,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등이 대립한다. 현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유지에 필요한 그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수 있어도 동기본법이 직접 그 이상의 그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수 없다고 본다. 사양컨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구체적 권리로서의 적극적 성격의 권리이다. 이는 현대적 복지주의 헌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기본권이고, 헌법 제34조가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권리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이며,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의 대상이 되는 기본권이다. 395페이지. 이번에 이념적 기체로서의 주생존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생존권의 주축으로서 다른 생존권들의 기초가 되고 있다. 우리 현재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 기본들이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3번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 수준. 어느 정도까지의 삶의 질의 수준을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생각컨대 동그라미 2번의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의 상태나 물질적인 생활 기반의 수준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도 요구된다. 동그라미 2번의 보다 위선적인 수준의 보장이 바람직하나 적어도 최저 기준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상 칙에 묻히게 된다. 로마자 3번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1번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 수급권.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생활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념.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란 국가가 적극적인 부작용으로 사회보장을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격 보겠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은 생존권적 적극적 권리성, 경제적 권리성과 사회적 성격을 가진다. 내용.
동그라미 번호.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형식으로 대체함으로써 인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 보험 등이 있다. 496페이지. 동그라미 번호. 공공부조.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왜 사회보험은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나? 공공부조는 수급자 전 국민의 전 기여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국가 등에 일방적으로 급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현재 공공부조제도의 주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공공부조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서도 다뤄야 된다. 3번은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사회 복지, 보건으로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번은 평생 삶의 안정망.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을 발생하는 특수요구에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동그란 요구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사회적 보장.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유공자와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의 사회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번에 여자의 복지, 권익 향상과 노인, 청소년의 복지 향상, 헌법 제34조 제3항은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인 불평등을 고려하여 특히 권역보호도 헌법이 직접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직업의 기회나 직장에서의 대우 등에서 여성에 대한 특별한 권익보호를 하여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게 육아지원 등이 필요하고 현재 남녀공익 평등과 497페이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복지가 중요하고 노인복지법이 관련 규정들도 두고 있다. 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법률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이 있다. 3번에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보호. 헌법 제34조 제5항은 인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국가보호와 관한 현행 법률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양가를 1번에 급여 종류와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다. 이 급여 중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 인정액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이다. 양가로 인해 급여의 정도,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생활에 대한 필요한 비용 등을 어느 정도로 제공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문제가 된다.
현재의 생계보호 기준 판례. 심사의 정도, 최소한의 심사.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꾸기 전에 생활보호법하에서 생계보호 기준에 관한 결정을 한바 있었다. 현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규정은 입법부, 행정부에는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어야 해야 한다는 생계보험으로서 적용하나,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합헌성을 심사한다는 통지기본으로서 적용한다고 하여 최소심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 생계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입법부 또는 입법에 의한 위임을 받등 498페이지 행정부 등의 광범위한 재량에 맡겨 있으므로 생계보험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하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생계보호 수준 그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지 여부는 구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의 법령에 의거하여 국가가 생계보호를 위하여 직판의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해 사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생활보호법의 위임에 따라 정한 생계보호 기준이 최소 생계비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주장이 헌법소원 사건이었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심사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고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보호급여 외에도 각종 급여와 부담 감면이 행해지고 있다고 하여 비록 생계보호 수준이 일반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잔치급여, 자활급여까지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하는 것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법은 최저 생계비를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갑 3번에 신체 장애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이 그 보호가 규정하고 있다. 4번은 재해 예방과 그 위험에 대한 보호.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 헌법 규정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